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거부했습니다. 국민 안전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상황을 수차례 오판하고 호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은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입니다. 국민 60-70%가 이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대응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늠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로 이 장관의 파면 시한을 정해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민심과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해임 건의안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 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 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을 지킬 때가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과 국민을 지키는 데 우선하기 바랍니다. 버티기와 감싸기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한편 참사 진상규명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보전만 중요한 집권 여당의 국정조사 방해가 벌써부터 점입 가경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위원들은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퇴할 수 있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당초 이상민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이라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밝혀 비극의 재발을 막자는 국정조사를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쟁화하고 또다시 국민의힘 전매 특허인 합의 파기를 또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 정치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진작에 물러나서야 마땅합니다. 그런 이 장관이 재난안전대책 범정부 TF단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막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여당이 셀프 사퇴에 운운하며 또다시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또 명분 없는 예산 심사 파업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도 하기 전부터 준예산 운운하더니 어제는 여당 의원들이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를 파행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4일밖에 남기지 않은 여당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뒤로는 파행시키고 말로만 법정 시한 지키라고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정부 원안 통과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 그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민주당 탓을 그만두면 지금이라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당이 제대로 일하고 성실하게 예산 심사에 임한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작전으로 일관하겠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예산 심사 원칙은 명확합니다.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연일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만큼 반드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혈세 낭비성 예산도 전면 삭감하겠습니다.
그만큼 두텁게 민생 예산을 확보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첫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만무합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한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 구경만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갈등의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화물연대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공교통의 연이은 파업으로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민 불편과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라며 강경 일변도의 대응만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